좀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사실 수학하고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최소한 그걸로 손해보는 건 없을 정도로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50분 동안 진행되는 수업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걸 하나도 안 빼먹고 적는 걸 항상 했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.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수업에 진행하셨던 그 써놓은 필기를 기반으로 해서 저만의 좀 필기 노트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고 제가 막 쓴 책이니까 요걸 가지고 항상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어떠한 과목이든 간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좀 하기로 했었는데 못 남아서 못했던 거 그런 걸 좀 아 오늘 다 끝마치자 어떻게든 다 끝내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간 좀 시간 관리를 좀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영단어 외우기 같은 걸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은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 사실 그걸 뿌리칠 수가 없잖아요. 그나마 집중을 덜 해서 할 수 있는 계산 문제 같은 거 많은 수학 같은 걸 하고 집에 와서는 조금 외울 수 있는 것 단어 같은 거 외우는 거 이런 걸 조금 더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장 이 슬럼프가 오고 멘탈이 터지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성적이 오르는 것 제가 실력이 오르는 것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괜히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고 괜히 집중 못하게 되고 이런 사념에 자로잡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슬럼프로 빠지게 되거든요. 지금 99% 왔다. 레벨업 할 때까지 나의 수준이 한 단계 성장할 때까지 99% 왔다.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지금 할 것까지 딱 하면 한 단계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습관적으로 멘탈 터지는데 또 습관적으로 붙어서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ABCDEFGHIJKLMNOPQRSTUV 강조하는 게 시너지 효과거든요.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전체적인 성적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만 전체적인 저의 영어 실력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파고 책을 보고 공부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단어 외우는 건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항상 이거를 뭐 한번 외웠어요. 그렇다고 이 단어가 저희 뇌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그렇다고 이 단어책을 또 보긴 싫으니까 다른 단어책 같은 걸 또 구비를 해서 계속 뭐 일주일에 뭐 챕터 한 3개 아니면 챕터 4개 정도는 항상 외울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많이 유명해졌는데 영어 단어 두 칸 써놓고 그 해석 하나 써놓고 접어놓고 써서 외우는 방식으로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.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면서 외우는 걸 조금 더 체화시킨 것 같아요. 영어 문장 같은 거 외울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써놓고 한글 번역도 써놓고 그냥 죽어라 읽으면서 외웠습니다. 그냥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부라는 게 또 반복이잖아요. 반복해서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한 문장 한 문장씩을 조금 더 공들여서 외웠던 것 같아요. 그 방법을 비단 영어에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과목, 암기 과목들이 정말 많잖아요. 과학이나 사회 같은 거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. 한 줄 한 줄 외우고 앞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두 줄 외우고 앞으로 돌아가서 세 줄 외우고 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에 거 외워지면은 그 다음 문장에 그냥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튀어나올 때도 있거든요. 영어 지문을 읽든지 아니면 어떤 글 같은 거를 읽다 보면요. 제 생각에 좀 빗대어서 제 맘대로 왜냐면 이게 읽기가 싫다 보니까 그냥 지레짐작해서 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걸 조금 피하라고 계속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. 단어 기껏 잘 외워놓고 구문 같은 거 해석하는 것 잘 해놓고 마음대로 재구성해서 그냥 읽어버리냐라는 걸 항상 강조하셨어가지고 절대 이거를 빠르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조금 더 빠르게 읽히거든요. 그때까지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이용희 쌤이 되게 무섭거든요. 그게 무서운 반면에 엄청 잘 해주세요. 잘 해준다는 게 되게 막연하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되게 디테일한 피드백이 가능하시거든요.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어떠한 날에 어떠한 걸 했고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수업 때 반영하시기도 하시고 향후 계획이나 진도에 있어서도 그걸 참고하셔서 많이 하시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